잘 신을 수 있는 신발 하나만 추천해줘. 나는 잘 모르겠고 너희들이 지금 어떤 신발을 신고 있는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시켜봅시다. 으띠! 첫 번째 친구부터 볼게요. 생애 첫 유발잼 610요. 아, 요즘에는 좀 이렇게 메탈릭한 기계적인 신발이 또 괜찮아 보여요. 아식스를 구매한다라 했을 땐 화이트 컬러보다는 좀 오이스터 그레이 컬러가 있거든? 그 컬러도 나쁘지 않고 좀 톤다운된 컬러로 가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뉴발란스를 구매하더라도 너무 화이트 이런 옷보다는 컬러가 딱 메탈릭하게 이렇게 고프코어 나일론 팬츠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이런 신발들로 가시는 건 어떤데? 오모싱! 야 이거 뭐야. 8만원에 저런 거 살 바에는 차라리 코르테즈 근본으로 가셔야 돼.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나 내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했던 거 나이키 LDV. 야 뒤지지. 그러니까 이런 신발이 지금 리셀이 많이 안 올랐다면 트라이하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첫눈에 반한 콜라보 신발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거. 야 이거 컬러 독특한데요. 벤스랑 아리하라 미유키 이런 것들을 소비하는 거는 난 진짜 똑똑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드레스업 하려고 샀다라기보다는 힙스럽게 매치하려고 산 거라고 보거든요. 작년에는 막 운동화 스니커즈 신었다면은 지금은 로퍼, 구두, 워커 이런 거 신는 게 간지가 나요. 아식스 첫 입문 젤터레인. 야 젤터레인 이거 모델 나쁘지 않아. 아식스 신발 나왔으니까 내가 준비한 아식스 신발 추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이스터 그레이, 클레이 그레이 요 컬러 나 너무 예쁜 거 같아. 그러니까 모델을 불문하고 젤 소노 많아. 젤카야노 14, 1090, 1130 이 컬러가 난 좀 예쁘더라고. 모델이 좋다라기보다는 나 이 컬러가 지금 사기에 괜찮은 거 같아. 리셋가 떨어지는 게 좀 있다면은 하나쯤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젤 1130 옵시디언 그레이. 약간 좀 그레이인데 전형적인 그레이가 아니라 좀 차콜, 메탈리카 그런 아식스 신발들이 요즘에 좀 땡기긴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예쁜지 뭔지는 잘 모르겠어. 사실은 아식스 휴고보스 근데 가격이 너무 괜찮죠. 요즘에 미즈노 신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어. 미즈노 느낌이 나는 휴고보스 콜라보. 휴고보스도 이제 근본이잖아요. 다음은 아식스 아트모스 오스 콜라보 3자 협업으로 나온 거. 요것도 또 이제 그레이야. 전반적으로 좀 톤이 밝기는 하지만 화이트는 아닌. 내가 아식스에서 밝은 신발을 하나 구매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요 정도에서 절충해가지고 가시는 건 어떤데? 그 다음에는 아식스 젤 퀀텀 그 CP 컴퍼니 콜라보도 나는 괜찮다라고 보는데 그거 좀 가격이 좀 있다 보니까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 건 어떤데? 실버가 들어간 신발들을 확실히 많이 추천하고 있고요. 아식스에서는 또 그 실버 섞인 게 확실히 매력적이야. 가젤 도전해봤습니다. 갭엑스. 야 나 오히려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지금 전형적인 쌈바를 구매한다라기보다는 요렇게 좀 재미를 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정가에 구매를 한 거구나. 좀 약간 신었나 봐. 좀 더러워지고 주름 잡히고 이런 것도 좀 예쁘게 잡히긴 하네. 살롬은 요즘 살 신발이 뭔데? 라고 봤을 때는 추천해줄 거야. 에스티 윙스 2 실버 컬러입니다. 요즘 어떤 느낌이냐면은 코카 마파테 컬러웨이랑 이 컬러웨이랑 밝고 어두운 차이지 난 비슷하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컬러웨이를 신었을 때 그 꾸안꾸 무드 제대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셋업 같은 거 블레이저에다가 슬랙스 같은 거 입고 이런 신발을 신어도 믹스 매치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살롬에서 또 다른 거 본다면 이런 거 트레킹 느낌이 나는 그런 좀 기능적인 아웃도어 신발들 있잖아. 하나 장만해도 나쁘지 않다. 요것도 실버 살짝 섞인 거. 근데 이런 것들 있지. 정확하게 2019년에 또 실버의 바람이 오기는 했었어요. 그때 내가 처음 경험을 해봤거든. IF 스튜디오 아식스 콜라보로 그 신발을 지금도 잘 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버에 대한 거부감이 난 좀 줄어든 상태에서 보다 보니까 이 실버 들어간 신발들 예쁜 게 정말 많긴 하더라고. 블라운드스토어 1910. 야 빈티지 느낌 뒤진다. 서양인들이 추구하는 그 간지에 부합하는 신발이야. 이런 거 여행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방수 효과도 좋고 하다 보니까 삿포로나 이런 데 막 좀 축축한데 여행할 때는 블라운드스토어 신는 사람들 꽤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용적으로 신는 신발이야. 막 멋을 부리면서 신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 실용성 때문에 신었는데 이 정도 간지 어때? 이렇게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신기에도 좋고 장마철에도 신기에도 좋아가지고 좀 그런 거 고민 많은 사람들은 하나쯤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반바지 이렇게 매치하는 게 좀 빡세기는 해. 요 정도로 매치하는 게 나는 조금 더 멋있다라고 보긴 합니다. 근데 블런스톤 존나 예쁘긴 한다. 리버클럽 쉐빈티지. 제가 요즘에 자주 신는 게 자운드예요. 이 신발이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무난하잖아. 근데 이게 약간 좀 하얗게 올라와 신다 보면 이렇게 내가 구두 워커 부츠가 이번 연도 강세라 그랬잖아. 근데 그런 게 좀 부담스러워. 나 운동화 신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발 구매하는 게 나아. 요즘에는 아웃솔이 화이트로 들어가 있는 거를 구매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누리끼리하게 한 신발장에 10년 넣어줘가지고 축축해
해져가지고 스며들어가지고 변색이 일어난 이런 신발들이 새 제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렇게 빈티지한 느낌이 나는 신발들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뭐 브랜드는 상관없어 알아서 구매하는데 이런 포인트, 트렌드 디테일 포인트를 가져가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이키 리액트 너무 예쁜데요? 옆에서 보면은 그 아웃솔이 약간 좀 요즘 트렌드랑 안 맞아가지고 어려울 수가 있는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컬러 되게 예쁘긴 하다. 위 20 오니츠카 타이거 나쁘지 않죠? 예, 오니츠카 타이거 모델들 보면 앞에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조금 있는데 이게 약간 인테리어 할 때 그 학교에서 걸레바지라 그래갖고 밑에 이게 쫙 검정색으로 두르는 거 뭔지 알아?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난 도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아웃솔에 컬러로 장난치고 덧대가지고 막 이제 컬러 배색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아웃솔은 한 가지 톤으로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더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신으니까 나쁘지는 않긴 하네요. 너의 스타일링 한번 볼까? 이거 어떻게 신었는지 굉장히 궁금하긴 해. 야, 이 정도 간지 나 좋은데? 23살, 180. 야, 네가 미국에서 태어났잖아? 근데 약간 스눕독 간지 나는 거야. 이렇게 좀 약간 마른 친구들이 옷빨이 존나 잘 받아요. 너는 그거 사야 돼. 지금 블레이저 이딴 거 너는 안 어울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너도 알고 있지? 이거 뉴욕 양키스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와. 지금 이 친구가 입고 있는 건 예사이시지만 이런 자켓들 너한테 상당히 잘 어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클래식 산털 크로스. 아, 멋있는데요? 요즘에 뭐 조던 덩크 이런 거 신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럴 때 모두가 아니오를 외칠 때 예를 외치면서 신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다른 코디로 이 조던 덩크를 활용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진짜 3년 전 코디이긴 한데 장발이랑 이런 본인만의 무드로 그거를 타파하고 있어. 간지가 나긴 합니다. 과대 제출합니다! 졸라 예쁘다. XT4 루나라! XT6 사람들이 찾고 있을 때 좀 방골기제 있는 사람들은 아 너무 대중적으로 가고 싶진 않다. XT4로 가겠다 해가지고 XT4를 많이 신었었는데 이거 루나라 컬러 존나 예쁘긴 하네요. 뭐야? 야 이거야? 여기서 봤을 때는 존나 뚱뚱해가지고 보기 싫은데 이렇게 보면 또 존나 예쁘네. 와 요즘에 밝은 사람들이 많은 건지 아니면은 소수민족을 괴롭히는 건지 사이즈가 큰 게 왜 비싼지 모르겠어. 옛날에는 좀 이제 저렴하게 구매했었던 적도 많은데 아식스 젤벤처 6 페퍼블랙. 난 지금 아식스를 구매한다라 그러면은 진짜 가성비로 두 가지 추천해주고 싶어. 조그 베게스 컬러감 괜찮은 거 꽤 많고요. 올블랙 컬러를 산다고 했을 때 무조건 추천하는 신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이런 시트라 컬러 재미있긴 하지. 요거나 젤벤처 6 이런 것들 컬러감 괜찮지. 뭐야 리셀. 야 뭐야 리셀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 이거 좀 야매때인데요? 뭐 한 10만원대 초반에 구매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정가에 구매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요 정도 라인업 봐주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으띠 오머신 당신이 요즘에 신는 신발은 뭔데? 요즘에 패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즐겨 신는 신발들을 둘러봤는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군중 심리가 조던 덩크 쫙 가고 또 아디다스 삼바 쫙 가고 이랬어. 근데 모든 패션 유튜버들이 외치고 있는 게 뭐야? 우리가 추천해준 신발 고지곳대로 사지 마라. 단골기질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비주류 신발을 찾아서 싸게 사는 게 현명한 쇼핑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좀 그런 것들이 반영돼가지고 사람들이 다양하게 신발을 신는 것 같아. 굉장히 좋습니다. 신발 보는 재미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트라이를 해주세요. 영상 끝까지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끼야 끼우.